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오늘 우연히 제가 국민연금 공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뭐 잘 몰랐는데, 올해 뭐 서울에 있을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충무로인가? 뭐, 아니, 저, 강북 어디 뭐 있는 거 아닌가? 여의도는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서울 안에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참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요즘에 뭐, 검찰청이네, 안기부네, 뭐, 청와대 경호실이네, 뭐 이런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노후를 책임져주는 기관, 국민연금공단,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게 제일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이 참, 돈 벌어먹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국민연금공단이 어디 있을까? 딱 보니까, 이게 웬걸,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거예요. 이 전주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잼버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잼버리. 이번에 잼버리가 참 그 전주에서 이제 이거 해가지고 뭐 큰 재미를 좀 못 봤죠. 아무튼 뭐 전주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뭐 거의 예양이고. 또 뭐 음식도 잘 하시고 해가지고 또 손님들한테 잘 하잖아요. 또 이 전라도 그쪽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잘 치를 줄 알았는데 작년에 한참 더울 때 말이에요. 어디 위치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주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뻘밭에다가 그 새만금? 네, 거기다가 그냥 하는 바람에 상당히 그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전라북도 전주에 왜 그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턱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이게 뭐 예전에 이제 그 지방자치 하면서, 공공기관들을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농수산 공사, 뭐 농어촌 공사, 또 뭐 별의별, 뭐 지금 보니까 뭐 부산으로 산업은행도 이전한다. 뭐 다 좋은데. 아, 다 좋다 이거예요. 뭐 한전도 이전하고 가스공사도 뭐 대구에 있고 다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공기관 니네들 하는 일 별로 없으니까, 뭐 민간기업이야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유를 위해 선양하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LG엔솔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거는 당연히 서울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를 뭐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 기업을. 근데 이제, 공공기관은, 얘들 뭐, 밥벌이도 못하고,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니까, 맞잖아요. 공공기관이라는 게, 그, 흑자 내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다들 그,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가지고, 그 직원들 밥벌이하고, 억대 연봉 만들어주고, 신입직장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 각 지방으로 분산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채용해서, 가스공사 같으면 대구에 있는 사람들 채용하고, 뭐, 군산에도 뭐 있는 것 같던데, 농어촌 공사?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거기다 배치시키는 거, 100번 양보하고 해서 좋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국민연금공단이 지방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죠? 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돈을 먹는 데잖아.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니까, 이왕 세금 쓰는 거 서울에 쓰지 말고 지방에 써라. 아, 좋은 생각이야. 좋아. 뭐 좋다 쳐. 근데 국민연금공단은 돈을 만드는 곳 아니에요. 말하자면. 국민연금공단이 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주로 보낸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민연금운용기금본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이 사람들이 니네들 뭐 하는 일 있어? 어차피 뭐 돈도 니네들이 뭐 수익률 많이 내?
그냥 정해져 있는 거 돈 걷어가지고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주를 보낸 거지. 만약에 이게 돈을 굴려가지고 수익률을 뭐 예를 들면 10%씩 낸다. 지금 거의 1000조의 운용기금이 있단 말이죠. 그 10%면 100조예요. 응? 100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5%를 내면 50조고 10%를 내면 100조인데 그럼 50조 차이가 나는 거지? 1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50조 정도의 그 우리가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인구가 이제 50조 정도 수령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국민연금이 전주에서 운용되길 바라겠어요? 아니면 서울 여의도에서 그 엄청난 인재들을 모아서 뭐 국내 명문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막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오고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뭐 수억 대 연봉을 주고 모셔서 국민연금 운영본부를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를 만약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돈 좀 써가지고 해서 수익률을 만약에 20% 낼 수 있다. 20% 그러면 얼마야? 200조지. 낼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사람들 뽑아오는데 그 돈 썼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요? 예? 그 연봉 한 10억씩 더 주고 200조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전주 가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대가 다 죽어나가고 뭐 지방 간다 그러면은 시립대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전 세계 엘리트를 모집해 와도 시원찮을 판국에 서울도 아니고 전주에 가서 그 국민연금공단을 갖다 박아 놓으면 기금운용본부든 뭐든 그걸 갖다 박아 놓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민연금공단은 딴 건 몰라도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어느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주분들도 그거 100조, 200조 만들어준다 그러면 아 우리 지역 안 세워도 되니까 올라가시라고. 응? 올라가셔. 아유, 짐 싸들고 올라가셔. 우리 연금 한 100만 원씩 더 준다고 하면은 아유, 제발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지. 그거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국민연금 공단을 왜 서울에서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인드를 저는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수익률을 기금 운용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예 포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서울 보내고 서울대학 보내고 뭐 연고대 보낸다고 생날일 치고 지금 대치동에서 학원에서 수천만 원씩 가해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서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아니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그거를 전주에다 갖다 박아 놓으면은 그게 과연 그게 맞는 생각인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뭐 가스공사네 뭐 농어촌공사네 뭐 산업은행 좋아 뭐 다 뭐 아니면 뭐 기술신보네 뭐 예금보험공사 다 좋아. 돈 쓰는 데니까 그거는 돈 버는 데가 아니니까 돈을 쓰는 데니까 그건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이거 지금 국민연금공단은 돈을 버는 거잖아. 운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울이 아니라 뉴욕에도 갔다 놔야지. 뉴욕이라도 서울이 아니라 뉴욕이라도 갔다 놔야 될 거 아니까. 만약에 상습 우리가 그 국민연금 운영 수수료를 운영 수익률을 만약에 상승시킬 1%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스위스 찌리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무슨 뭐 영국 런던에 갖다 놓든지 뉴욕에 갖다 놓든지 하는 그 발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돈 문제잖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국하는 거는
축구 월드컵 일, 뭐 저기 우승하는 것도 좋고, 응? 그리고 남북 통일하는 것도 좋고, 응? 핵무기 개발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아.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1등 애국자는 뭐냐면 국민연금 수익률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애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인재를 뽑아 올리고, 그거 상승시킬 수 있는 팀 빌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 대통령 시켜야 돼요. 그 사람 대통령. 지금 대통령 누구 뽑아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연금 수익률 20% 만들어서 200조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대통령이 그 국민들 호주머니 속으로 200조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네? 돈 뺏어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어느 대통령 나와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200조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동훈 씨가 대통령이 되든 200조 만들어낼 수 있냐고. 그냥 어떻게든 간에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세금 떼던 해가지고 상속세든 뭐든, 오늘도 박순영 작가께서 유튜브 나오셔가지고 상속세를 그렇게 많이 뜯어 내가지고 결국은 기업할 수 있는 그 의욕을 상실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든 간에 돈 뜯어낼 국민밖에 안 하잖아. 정치인들은 돈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줄 생각을 안 하잖아. 예? 돈을 만들어서 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만들어서 기업을 더 만들든 일자리를 더 만들든, 근데 어쨌든 일자리도 일을 시켜먹는 거잖아. 응? 근데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뭐예요? 아니,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우리가 자본이 없어가지고, 옛날처럼 가난해가지고, 60년대, 50년대 이럴 때처럼, 돈이 한 푼이라도 없을 때는 걷어 먹어야지. 일 더 시켜가지고, 포항주철 만들고,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뭐, 가발 공장이든 만들어가지고, 임금을, 창출해가지고, 그거가지고, 외화를 획득해서, 월남전 천정시켜가지고, 그거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그래. 왜? 자본이 없으니까. 지금은 자본이 천조나 있는데, 천조나 있는데 그 천조를 어떻게 굴릴 생각을 안 하고 맨 그냥 국민들한테 돈 걷을 생각만 하면 그게 되겠냐 이거지. 응? 지금 돈 굴릴 때가 한두 군데예요. 오늘도 박순영 작가께서 유튜브에서 말씀하셨지만 MBK 파트너스의 그 누구야, 김병주 회장 같은 경우는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12조를 벌었어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뭐 부회장인가 회장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너보다 지금 돈이 더 많아서 대한민국 1등이야. 한마디로 돈 굴릴 때가 많았단 얘기잖아요. 뭘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12조를 만들었어. 아니 그 실력으로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 맨주먹으로 시작해가지고 12조를 만들 정도면 우리가 천조를 해가지고 빵원에서 12조 만들 정도의 능력이면은 천조를 가지고 얼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1경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그냥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보다. 제가 허무맹랑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상의 전환. 우리나라가 자본이 없고, 축적된 자본이 없을 때는 노동집약적으로 정말 박정희 같은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예,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 만드는 일자리를 가지고 축적시켜서 어떻게든 간에 아끼고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더 외화가 누출되지 않고 그리고 허무맹랑한데 투자가 돼가지고 그게 증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큰 돈 못 모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불려야죠.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박순영 작가께서 얘기하는 그 공매도를 폐지한다든지, 금융시장을 투명화시킨다든지, 응?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금융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주식시장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같은 선진국 증시로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애국하는 길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국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다 망쳐먹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
어? 12조, 11% 정도 수익을 냈다 그래요. 지난달, 작년에, 2023년에 말이야. 국민연금이. 근데, 그것도 해외에서 대부분 나왔고, 국내 주식에서는 많이 재미를 못 봤더라고. 그러니까 국내 주식만 재미를 제대로 봤으면, 한 15%에서 20% 날 뻔했어. 20%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 이 주식시장이 깨끗해졌다고 한다면은, 그걸 만약에 국민연금이 미국 증시에다가 100% 그걸 투자했다 그러면은, 뭐, 그거보다 3배를 더 벌었다네. 그, 지금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대만 증시에 투자했다 그래도 그 정도 벌었다네.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그거를, 어? 미국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 또 이런 데 투자했으면 훨씬 더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증시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노후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아니야. 응? 100만 원 들어올게 300만 원 들어올 뻔했다는 얘기야. 응? 내 주머니에 300만 원 들어올 뻔했던 게 100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운영 못하면 100만 원 들어올 게 50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그거를 전주에다 갖다 맡기게, 전주시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있길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국민들한테 세금 어때요 거둘까? 삼성전자한테 어떻게 좀 적극 뜯어먹을까? 재벌들한테 어떻게 뜯어먹을까? 자본가들한테 어떻게 뜯어먹을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니야. 있는 거 가지고 불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응? 금융시장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투자할 사람들이 돈을 한국에다 묻어놓고 외국으로 들고 튀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해외 증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절반절반 국내에서 절반 해외에서 절반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해외 증시는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해외 증시는 우리가 잘만 선택하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지. 근데 국내 증시는 우리가 마음 놓고 그 시장을 깨끗하게 하면은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주권 국가잖아요. 국민연금은 큰 손이잖아, 거기서. 자기가 소유해서 자본이 큰데, 응? 우리가 소위 카지노를 한다고 해도 돈 많은 놈이 이기고, 뭐 고스톱을 친다 그래도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럼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먹었어야 될 거 아니야? 국내 시장에서. 근데 왜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서 더 힘을 못 쓰냐 이거지, 국민연금이. 그 부분에 그 소위에서 그 결손이 다 누구한테 갔다? 국민들한테 돌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 노후 준비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나라가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관리해가지고. 개인들이 그걸 걱정하지 않게끔, 개인연금, 개인들이 보통 개인 투자 수익률 뭐 늘어나는 것은, 그, 뭐, 복골 보기라고 참, 예를 들면, 막, 당신들이 미쳐가지고 잘 못했다고 치지만, 아, 국가는 엘리트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데려올 사람들도 많고, 박수홍 작가 같은 사람들도 데려올 수 있고, 어? 많잖아요. 되게 뭐,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 뭐, 미래에셋의 뭐, 누구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막, 한국뿐만 아니라 막 전 세계 뭐, 예를 들면 뭐, 워런 버핏이니, 조지 소로스니, 누구야, 그거. 어? 짐 로저스니 뭐 이런 사람들 밑에서 뭐 걷는 줄로 공부했던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100억을 주고 데려오든지 영봉을 데려가지고 100억 주고 데려와가지고 어? 200조 만들려고 그래요. 박수영 작가 지금 유튜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200조 200억 100억 드릴 테니까 여기서 마음 놓고 펀드 매니저들을 골라다가 응? 국민연금 공단을 여의도, 아니, 원하시는데 어디, 청담동 아니면 어디, 여기다 딱 마련해 드릴 테니까, 아니면 뭐, 완전히 뭐 전 세계까지 딱 띄워가지고 해 드릴 테니까, 전 세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다 고르시고, 박순영 작가께서 데려오셔가지고, 정말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이, 1년에 20%씩만 딱 만들어 주십시오. 아, 개인은 뭐 100%, 200%도 만드는데, 아, 나라 거 20% 만드는 게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MBK 파트너즈의 김병주 회장 같은 사람들은 평생에 뭐 몇만 프로를 지금 내가지고 12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 박순영 작가 같은 분이 1년에 20%도 못 만들겠어 그분이? 20%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다 그 팀빌딩 해가지고 만들어줘서 연봉 100억 드려 그리고 200조 수익률 내게끔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아니 왜 주식, 증권회사니 뭐니는 다 수익률을 내는데 왜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못 내냐 말이야. 돈도 더 많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국민연금 수익률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어? 수익률에. 자꾸 뭐 국민연금 우리가 지금 개혁하는데 돈 더 내고 덜 받자. 아,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 그거 돈 더 내고 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익률 개선에 목숨을 걸으라니까. 수익률 개선에. 연봉 더 줘. 왜 자꾸 국민들한테 돈을 더 내려고 그러고 더 덜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아둔한 생각을 할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적금 들게 생겼어? 수익률 개선을 하라며, 수익률 개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말, 저는 오늘 그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도 아니고 여의도도 아니고 전북 전주에 있다는 거 보고 한번 놀래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8%인가 9%인가 냈다는 거 보고 또 내려고. 어떻게 마이너스 8, 9%를 낼 수 있느냐. 이것도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든 간에 1년에 10% 이상씩 20% 30%씩 수익률을 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발 뻗고 노후 즐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웅이다.